2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여러분, 10월 26일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자, 한 주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금요일은 조금 반등해서 여러분들 주말은 좀 마음 편하게 보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해외시장 체크해보자면요. 미국 다우존스 플러스 1.63% 상승, 나스닥 플러스 2.95% 상승, 반도체 2.34% 상승, 자, 독일 1.03% 상승, 자, 그리고 전일 상해 종합도 플러스 0.02, 하락했던 폭 많이 만회하고 끝냈습니다. 자, 대만 마이너스 2.44 하락, 그리고 니케이도 마이너스 3.72% 하락. 자, 아시아권 어저께 상당히 낙폭 심했고 우리나라도 낙폭이 심했었는데요. 중국이 일단 우리나라 끝나고 난 다음에 마감했고, 그죠? 일단 플러스권을 마감했는데, 자, 중요한 것은 미국이 전일 좀 제법 올랐는데요. 야간 선물 시장에서 보면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냥 찔끔이에요. 플러스 0.58% 상승했습니다. 외국인이 379개 정도 매수해서 플러스 0.58. 미국이 오른 거 대비해서 여길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저께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1%도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별론 겁니다, 일단. 그죠? 그래서 콜 옵션 한 30% 가까이 올랐고요. 풋 옵션 한 30% 빠졌습니다. 자, 이것이 전일 야간 시장, 그러니까 해외 시장과의 비교할 때, 미국이 어느 정도 올랐고 우리는 어느 정도 올랐느냐, 해가지고 연동이 잘 됐는지 여부 체크하는데 별로다. 그 별로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뭔가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스피 예상 지수가 플러스 0.17 밖에 안 돼요. 그죠? 코스닥은 지금 플러스 0.33 밖에 안 됩니다. 동시효과 한번 잠깐 보죠. 자, 그래서 약세 면치 못한다. 자, 그러한 약세의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뉴스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가볍게,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뭔가 하면요. 연기금이, 여지껏 좀 지수를 방어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연기금도 매도에 나서고 있다는 뉴스가 있고요. 자, 외국인들이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금 빼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과정은 바스켓 축소 과정이다. 쉽게 말하면 지수 연동 펀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금을 빼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바스켓이란 거는 일일이 손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은 그것을 종목들 10개, 20개를 바스켓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바스켓 안에는 시총 상위 종목들이 많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등등등등, 그죠? 셀트리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SDI 등등등, 그죠? 현대차. 자, 그러한 부분들이 펀드를 축소해 나가려면 그러한 종목들 같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엇갈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3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 내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있거든요. 그죠?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 자, 10월 5일날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한 것 보면 20.4%, 그래서 17조 5천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발생될 거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 중에 75%인 13조가 반도체에서 벌어들인 실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 4분의 1 토막 났다, 영업 그 매출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한다. 자, 어느 순간 닥터K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점이 깨지고 난 다음부터, 그죠? 자,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중국에 우리나라 지금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 아모레퍼스픽 이런 회사들, 자, 5월 10일 전고점 대비해서, 연고점 대비해서 지금 46% 주가 하락했거든요. LG생활건강도 더페이스 샵 매장을 중국에서 다 철수했답니다. 이것이 중국의 우리나라 곽광을 받고 있던 K뷰티가, K-POP, K-뷰티 이런 게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금 강점이었는데, 사드 보복하는 것 때문에 2년 동안, 자, 중저가는 중국 브랜드에 다 뺏기고요. 시장 고가는 명품 회사들한테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책 하나에 얼마나 우리 나라 전체가 사활이 달려있는데, 그죠? 욕 자꾸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정말 잘 해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동시효과 상황 보면 대체적으로 좀 뻘거스름하네, 그죠? IT, 전기전자를 지금 IT와 바이오를 핵심적으로 지금 매도를 했거든요, 외국인들이. 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시총 상위에 많이 포진하고 있는 게 IT와 바이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행히도 IT 반등시도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뭐 보합입니다. 조선주 반등 나오고 있고, 건설주도 뭐 약한 반등 나오고 있고요. 건설주가 지금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 완전 죽었기 때문에 당분간 건설주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자, 건설, 철강, 그 다음에 IT도 현재까지 별로예요. 추세 다 꺾였습니다. 자동차 별로고요. 통신주가 강합니다. 통신주, 석유화학,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물론 낙폭이 강했습니다만 엔터테인먼트, 자, 그 다음에 내수 일부 바닥 터나르려는 종목들, 그 정도가 좀 괜찮지. 보험주 일부 괜찮은 종목 있습니다. 나머지는 좀 별로예요. 자, 일단 시장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짚어가자면요. 자, 전일 찍었던 저점, 여기가 그래도 바람직합니다. 뭐가 바람직하냐, 음봉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이렇게 음봉을 마무리하지 않고 빠졌던 주가를 끌어당기면서 양봉 형식으로, 망치 형식으로 끝냈기 때문에 그나마 양호하다. 그러나 안심할 때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긴장 늦춰야 되고, 이제 오늘 정도로 바닥 확인한다면 다음 주 정도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시장이 안정되지 못했고, 어떠한 안정됐다는 그런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닥터K는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세 적어도 1000억, 2000억 이렇게 들어온 것을 신호탄으로 매수를 좀 가담해 볼 것이지, 그 이전에는 완전 관망상태로 지켜보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자, 너무 빨리 달라들면 페이크에 당하기 쉽습니다. 가는 척하다 죽이는 페이크요. 자,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들, 저점을 계속 갱신하고 올라가는지 여부, 그렇게 해야만 저점을 높이니까 추세가 상승 추세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밑으로 처지면 안 된다, 그거 하나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 저점들을 자꾸 올려 높여 나가느냐, 그거 체크하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노르몽님이 하나 올려주셨는데 우리 그거니까 표시해드립니다. 카트 당했어요. 우리 공식 그겁니다. 유행어예요. 자, 장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참 전 세계가 요동치는 과정에서도 최약세에 가깝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에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외세 침략에 맞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행주 대첩이라든지 그 아녀자들이 행주 치마에다가 돌을 실어 날라왔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 돌을 날라서 같이 합심해서 외 적들을 물려쳤고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맞습니까? 강강수월래, 자, 부녀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횃불을 들고 산 등성이네 그죠? 발음이 안되네. 거기에서 군사가 있는 것처럼 해서 외세의 침략에 지혜롭게 다 대처를 했는데, 지금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뭐 여야 할 것 없이 통일로 가는 이런 데는 합치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집단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봤을 때는 정말 마음에 안 들고 한마디 하고 싶어서 남겼습니다. 자, 장 시작했어요. 플러스 0.04%. 야, 이거 보세요. 미국이 그렇게 올랐는데 못 오릅니다. 그죠? 이건 어떻게 판단됐다? 야간장에서 벌써 나왔다. 야간장이 미국 오른 만큼 안 올랐잖아요. 보합입니다. 자, 코스닥은 그에 비하면 한 1% 정도 상승 출발했네요.
오늘도 개인이 매수하고 기관 외국인 던집니다. 이 기조가 쉽게 엎어질 것 같지 않아요. 무슨 기조?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팔고 있어요. 그죠? 이 기조는 쉽게 안 바뀐다. 왜? 큰 자금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하루 이틀 움직일 전략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요. 이제 팔기 시작한 겁니다. 10월달부터 거의 팔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한 달 내도록 팔고 있습니다. 거의. 중간에 조금 산 거 빼고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 환율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금리 차이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2.25% 아닙니까? 우리나라 1.5예요. 0.75 같은 장난이 아니에요. 몇 배쪽 움직이는 겁니다. 0.75% 같은 작은 게 아니라고요. 움직입니다. 그러면 자금이. 야, 금리 이것밖에 안 주냐? 돈 뺄란다. 이러고 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 형님아, 좀 올려줄게. 잠깐만 있어봐라. 환율은 그렇다 하면 금리를 좀 올려줄게. 한 것이 아르헨티나 35% 금리에서 60%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환율 급등이라든지 신흥국,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로 인한 부분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들, 금리 급등의 이유는 그런 겁니다. 자금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건데 우리는 그대로 동결해버렸어요. 그런 영향도 상당히 지금 외국계 자금 빠져나가는데 큰 요인 중에 하나다. 그렇게 판단 들어요. 경기 침체, 그리고 미국 중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옆에 끼어가지고요.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너트 크래커라 그럽니다. 자, 호두까기 기계에 꼽혀있는 호두 마냥 중간에 낑겨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전부 다 열심히 우리나라 더 부강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IT 약세입니다. 약세 출발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그냥 강보합 정도입니다. 셀트리온 0.42% 상승 출발입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낙폭이 심해서 그런지 자동차는 메이크는 별로고 현대모비스는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 조선주 그냥 보합이고요. 건설주 그냥 강보합이고요. 자, 역시나 통신주는 강해요. 통신주를 반드시 나중에 잡을 겁니다. 통신주가 강해요. 그 다음에 비교적 강세 보였던 석유화학도 조금 조정받고 있으나 석유화학 통신주가 핵심 주도주다. 자, 통신주는 5G로 인해서 새로운 모멘텀 발생됐다 생각하고요. 인공지능 AI 요즘 집에서도 야, 뭐 틀어줘 이러면 잘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 인공지능 AI 부분이 엄청난 부분으로 확 산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5G 하나의 큰 동력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석유화학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정제마진 넣는 부분, 래깅 효과, 예전에 원유 들어왔을 때 가격이 쌌고 지금 가격은 올라가는 그 마진이 높아지는 효과 때문에 석유화학 쪽이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별로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모레퍼스픽 아장났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는 분 계세요? 하시면 안 돼요. 우하락하는 거 하면 안 돼. 롯데마트 이런 거 다 철수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죠? 아, 두드려 맞고 왔어요. 농심 이런 거 다 박살났습니다. 그죠? 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된다? 이야, 플러스 나온다 이거. 자, 이런 거 해야 돼요. 하려면 통신 석유학에 관심 가져라. 여기 비교적 양호하지 않습니까? 시장이 어저께도 그래 흔들려도 양호해요. 자, 셀트리온 삼형제 잠깐 체크하죠. 셀트리온, 자, 여기 안 깨야 돼요. 얼마? 228,000 안 깨야 됩니다. 여기 이평선 228,000 딱 지지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 시도 나와야 된다. 5일선의 저항 어떻게 잘 뚫는지 잘 바라고 어저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들어보셨다. 추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여기 5일선의 첫 번째 관문 지금 저항을 지금 테스트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를 강하게 뚫어봐야 돼요. 가려면 강하게 뚫어도 위에 25만원대 저항했습니다. 아마존 구글 시간에 상승폭 반납했다. 야, 웃을 때는 아닌데 찡그릴 때도 아니긴 아니에요. 왜? 주식이 하나도 없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주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지켜보는 겁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 바람이 있지. 오늘 바이오는 약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
자, 남북 경협주 약간 강세, 그동안 많이 빠졌어요. 자, 엔터테인먼트 주 관련도 조금 강세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행 관련, 호텔 이런 거다 맛이 갔어요. 그죠? 안 좋습니다. 접근하지 마십시오. 자, 다시 한번 더 챙겨보죠. 시장상. 자, 이렇게 전일 고점 못 뚫고 내려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돼, 여기. 여기. 2050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밑으로 처지는 순간 거의 재미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여기를 지켜야 돼. 5분봉이기 때문에 짧은 분봉 매매하는 트레이드들은 여기가 깨지면, 아, 추세 끝났다. 이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좋은 추세도 아닙니다만 반등할 수 있는 하나의 기대감이 많이 줄어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역시나 기관 외국인 계속 패대기 치고 있습니다. 야, 용감한 개인들이 오늘도 사고 있어요. 참. 어저께 빨간 거 봤거든. 오늘 미국이 올라간 거 봤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빨리 안 보내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어저께 미국 간거 봤지 않습니까? 미국이 지금 1.63%, 2.95% 갔잖아요. 그러면 선물 옵션 트레이드들은 어디를 생각할까요? 야, 유럽도 갔어. 베리고 중국도 별로 나쁘지 않아. 빠진 거다 땡겼어. 이러면 어디로 쏠릴까요? 상방으로 쏠린다고요. 상방으로 쏠리면 상방을 줄까요? No, 안 줍니다. 상방을 쏠리면 쌍방 안 준다고요. 어저께 밤에 야간에 개인들이 어디로 몰렸다? 선물 상방으로 몰렸죠. 144계약. 물론 외국인도 있습니다만 그럼 얘들 오버나이트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야, 미국이 그렇게 강하게 오르는데 오늘 별로 안 올랐어 밤에. 그럼 오버나이트, 그러니까 밤 하룻밤 넘겨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넘겨온 물량들 조지기 위해서 조지는 것도 있어요. 소설 같습니까? 닥터케이는 선물 옵션 트레이더 13년 차입니다. 다 경험해 본 것만 이야기 드립니다. 떠서 바로 쭉 가면 좋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까 당장, 아까 야간에 샀던 133계약 정도 되는 걔들한테 돈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큰 좋은 호재가 있어서 보내고 싶으면 몰라도 현물도 팔고 있는 마당에 위로 크게 보내고 싶은 생각이 뭐 없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흔들흔들하면서 밑으로 쳐져버리면 오버나잇 했던 애들 내지는 장 초반에 상승으로 점치고 상승 출발 별로 세게 안 했으니까 올라갈 폭이 있다 생각하고 선물 옵션 상방으로 때린 애들 죽이기 위해서도 흔듭니다. 설득력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닥터 K가 아주 많은 돈 잃으면서 경험한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개인치고 짧고 큰 금액 제가 잃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공부하라고도 이야기하고 공부 안 하고 공부해도 깨지는 판국에 공부도 안돼 있고 본인의 기준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 돈벌것 같습니까? 절대 못 벌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이 장난이 아닌 장이라고요.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상황하고 다르고요. 끝내주죠. 아무건 들고서 다 어느 정도 가요. 그 다음에 고점 찍고 여기 상황하고 또 다르고요. 좀 살려준 종목도 좀 있어요. 여기 또 다르고요. 이제 포지션 변동하려고 하는 큰 메이저가 포지션 변동하기 위해서 자꾸 횡보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상방으로 잡았는데 여러 가지 분석상 이제 하방으로 조금 상방을 잡았던 걸 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자금이 1, 2조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횡보하는 겁니다. 서서히 옵션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해칭도 하고 이렇게 딱 포지션 어느 정도 완료되고 나면 딱 깹니다. 이제 그래 끝장났어요.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진짜 확실한 종목 아니구나. 안 살려줘요. 봐주는 거 없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아작나는 장입니다. 실제로 안 좋은 종목들 팔아라고 얘기했는데 들고 있다가 플러스 났냐 하니까 손해났다고 본인들 다 이야기하시죠. 손해날 수밖에 없어요. 들고 있으면 봐주는 장, 지났다. 그런 장 아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급하게 마이너스권으로 또 돌았습니다. 안심하면 안 돼요, 셀트리온도. 어제 하루 올랐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고요. 긴장해야 돼요. 이제 20몇 프로입니까? 떡락하고 난 다음에 겨우 5% 올란 거예요. 어저께 5% 올라서 좋긴 좋겠습니다만. 그냥 28만원만 계산해도 얼마나 빠졌습니까? 7만원 빠졌어, 7만원. 그죠? 7만원 몇 프로입니까, 도대체? 그죠? 40%? 아니죠. 7만원 몇 프로입니까? 20%면 30%입니까? 38, 24. 30% 좀안 되네, 그죠? 30% 넘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산술 잘 못해요.
자, 다시 계산합니다. 그냥 넘어가기는 싫어요. 7만원 나누기 28만원. 25%네요. 그죠? 25% 빠졌어요. 25% 빠지고 5% 올랐어요. 좋아할 때입니까? 아직도 20% 마이너스입니다. 그냥 28만 기준에서 여기 꼭대기 말고 더 위에 말고요. 여기 꼭대기부터 말고 저기 말고 28만원 안 좋은 모습입니다. 안 좋은 모습이에요. 안 좋은 모습입니다. 여기 깨면 22만 7천 깨면 밑으로 훅 빠집니다. 저는 기술적 분석에 입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본적 분석 잘 안 한다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나은지 기본적 분석이 나은지는 뭐 그냥 흑백 논리에 가깝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좋은 내용만 가지고 내한테 유리하게 하면 안 된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암만 매출이 앞으로 신약 개발이 돼가지고 뭐 그러니까 그 약이 바이오 시밀러든 그죠? 매출이 좋을 것 같다는 뉴스가 있으면 마냐고요. 깨지면 그냥 깨지는 대로 반응을 하셔야 돼요. 주가가 흔들리면서 밑으로 처지면 그죠? 쿨했다가 던졌다가 나중에 안정적으로 다시 오면 그때 매수하면 될 거 아닙니까? 말로 그래 못해. 말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수 매도에 대한 시그널을 알고 있고 공부가 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마이너스 급격하게 돌았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안 좋아요. 계속 마찬가지로 여기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여기가 69,500원대 깨지면 안 돼요. 깨지면 밑으로 쳐집니다. 다시 5일선에 전부 다 5일선에 첫 번째 관문에서 헤딩하고 있습니다. 장이 좋아야 되는데 장이 별로니까 못 올라가고 있어요. 자, 코스피 마이너스 0.55% 하락 중입니다. 코스닥, 이야, 아까 1% 플러스 아니었습니까? 마이너스 0.23으로 급격하게 돌았습니다. 안 좋습니다. 이거 함부로 이러면 그거 경상도인데. 여러분, 함부로 그냥 매수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만 돈 들고 계십시오. 알겠다, 7번. 돈 들고 있는 게 돈 버는 겁니다. 시장 좋을 때 강하게 해야 되고, 시장 안 좋을 때는 그냥 가만 지켜보는 게 돈 버는 거라고요. 왜? 안 깨지니까. 잘못 들으면 깨져요. 박살나요, 잘못하면. 그냥 박살 아니고 개박살나요. 잘못하면 시장이 막 2%씩 3%씩 깨지는데 내가 잡주 건드렸다 10% 빠지는 거 1도 아니에요. 잡주 아닌 우리나라 시총 3위 셀트리온도 며칠 만에 4-5일 만에 25% 아까 빠졌지 않습니까. 여기 위에 꼭대기 닥터케이가 8월에 했던 31만원대 계산하면 지금 얼마? 9만원 빠졌어요. 30% 빠졌어. 30% 여러분들이 제 의견 잘 받아들였으면 30% 세이브했다고요. 여기 이후로 사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니까요. 야, 맨날 님 뭐 말 안 하면 되겠지. 딴 건 사라고 했다고, 딴 거는. 딴 건 사라고 하고 매매 했지 않습니까? 딴 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말로만 그렇게 할 수 있다 하겠지만, 딴 거는 사고 팔고 했습니다만, 셀트리온은 사자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맨날 방송하지만, 셀트리온 사자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같이 샀던 바이오주 한번 볼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기서 샀어요. 그죠? 그래서 5% 손절했습니다. 46만 6천원. 이거 한 8만원 빠졌네. 7만원 빠졌네. 그죠? 그보다 작게 빠졌지 않습니까? 그죠? 셀트리온보다는. 그죠? 그리고 HLB는요? HLB는 여기서 사가지고 최고 작게 빠졌네요. 셀트리온보다 훨씬 작게 빠졌다고요. 종목 선정할 때 여러분들 그 업체에 그러니까 순위라든지 이런 거 다 중요한데 그때 상황 그때 주가의 흐름이 진짜 중요해요. 왜? 평생 주주를 하려면 그렇게 뭐 기본적 분석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아니 꼭 평생 주주해야 될 이유 있습니까? 그거 하나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차익 실현이 목표 아닙니까? 당연히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그 기업의 주권 행사함으로써 경영에 참여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그죠? 궁극적인 목표는 차익 실현입니다. 자, 테마색이 지금 차익 실현 엄청나게 지금 했다고 지금 정확한 금액을 제가 말씀 못 드려요. 그런데 20배 올랐다고 제가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20배 차익 남기고 딴 데로 돈 뺐다 그러지 않습니까? 20배가 장난이에요. 이번에 물량만 해도 8,900억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량이 20배 올랐는데 20배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은 주주 하실랍니까? 계속 대주주는 숨을 빼먹고 튀는데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 지수 방어하자고 공매도, 그러니까 상한가 매도 운동하고 난리 쳐봐야 소용없다고요. 대주주가, 2대주주가 그냥 블록딜 한 방에 작살나는데요. 왜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뼈있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지켜야 되겠다면 지키십시오. 돈으로 때워야 됩니다. 그 대신에. 제가 산 도라지 환을 먹고 있는데요. 아, 그래서 그런지 예전보다 목소리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네요. 물론 목을 조금 풀은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자, 오늘의 향방은 지금입니다. 지금 뭐라고요? 큰 세력들도 밑으로 안 죽이고 싶으면 여기는 잘 안 깰 가능성이 있어. 아니, 깨더라도 잽싸게, 이렇게, 깨더라도 잽싸게 들어 올리면 오늘 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게 10시 반까지의 생각입니다. 왜? 위로 좀 보내고 싶으면 여기를 확 깨버리면 진짜 힘들어진다는 걸 알거든요. 여차하면 밑으로 처지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크 밑으로 탁! 딱 죽는 척하다 탁 재빨리 들어올리는 정도까지만 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일단 그렇게 예상하고요. 중국이 또 중요합니다. 중국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미국, 중국 다 중요해요. 힘없는 나라라서 그래요. 독자적으로 못 움직입니다. 자, 한번 20일에서 강하게 튕겨 내려왔어. 여기 튕기는 자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뭐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여기 꼭대기에서 사는 사람이 있죠. 아니, 뭘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주가의 흐름이, 그 주식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큰 먼저 시장의 흐름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날 종가 인근에 샀으면 그 사람은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요. 수익 내기가. 왜? 저항권이거든요, 지수가. 그러면 빠지기가 십상이라고요. 훨씬 높은 확률로 빠진다고요. 완전 역배열 아닙니까? 그동안 공부 좀 했던 분들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죠? 자, 그러면 밑으로 확 쳐지면 개 바르게 쳐졌거든요. 그럼 끝장나야 되는데 땡겨 올렸어요. 이것까지는 좋은 거예요. 그래도 올라가도 여기 20일에 아직까지 저항 받을 거다. 이 저항에서 얼마나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는지, 여기처럼 이렇게 강하게 돌파 시도가 나와야 중국 시장 안정세로 겨우 돌아설 수 있다. 안정은 아니죠. 하락하던 거 줄여, 이제 수도하고 좀 반드시 시도 나온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여기 봉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다른 나라가 아니고 미국입니다. 미국 은봉이 막 4%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3% 올라오고, 이게 뭐 잡주도 아니고 이게 모양이 잡주들의 모양입니다. 이게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겁니다. 닥터K가 채팅방에 말씀드렸어요. 변동성 확대 구간이다. 이거 보십시오. 잡주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잡주가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 그전에는 우량주의 우상향 모습처럼 예쁘게 갔어요. 예쁘게, 그죠? 이렇게 예쁘게. 최근에는 개 잡주처럼 난리가 아니에요. 그죠? 비교적 저점대 인근에 왔긴 왔습니다만. 자, 미국도 미 연준 FED 제롬 파월 의장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의견이 그렇게 안 맞아요. 자, 그래서 금리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는 왜 마음대로 하려 하냐, 뭐 이게 약간 쓴소리, 마음대로까지는 아니죠.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어쨌든 미 연준에서는, 자, 우리 금리가 중간치기보다 평균보다도 한참 밑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금리 인상을 계속 하겠다는 뉘앙스를 자꾸 풍기고 있어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반비례합니다. 주가는 금리가 낮아져있어야 돈도 좀 대출도 하고 투자도 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도 제품 제품 설비 같은 것도 더 늘리고 투자해가지고 고용도 촉진되고 하면서 경기 부양이 돼가지고 경기가 이렇게 부양이 되는 거거든요. 금리 인하를 하면서 양적 완화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인플레이션이 된다고요. 돈이 많이 풀려있으면 돈의 가치가 줄어들고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에만 쏠려가지고 그죠? 기업이나 이런 사회 경제 전반에 골고루 이렇게 투자가 되지 않고 부동산 이런 데만 과열돼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금리 인상을 시키므로 해가지고 돈을 회수하고 은행의 지급 준비율 등 이런 걸 통해가지고 대출 강화 이런 걸 해가지고 돈을 이제 걷어들이고 시중에서 더 이상 못, 안 풀려나가게 걷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미루고 있죠. 자, 가계 부채가 급증돼 있는 판국에 소상공인들 내지는 가계 부채 때문에 이자 부담 늘어난다. 물론 맞아요. 그럼 다른 나라는요? 다른 나라는 부채 없습니까? 빨리 고름을 짜고 돌려낼 건 돌려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민기적 그리면 안 된다 말씀드리겠고, 자, 그래서 채권 같은 걸 사주는 부분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이제 축소하고 그 다음에 자산 매입 이런 거 안 하고 매각 이런 걸 통해서 돈을 자꾸 회수합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 미 행정부의 수반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까? 행정부가 채권 미국 채권 국채 같은 거 자꾸 발행하는데 문제 부담스럽고 하는 것 때문에 미국 내에서 지금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있다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중국하고 무역 전쟁에서 무조건적인 승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국의 제품들도 중국에 수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업들의 영업이익 악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영향들 있다 고 들었습니다. 야, 저점 깨네. 저점 깨면 안 돼요. 자, 정말 화나는 거 많이 있는데요. 뭔가 하면요. 자, 물론 큰 기업을 살려주는 건 맞아요. 아, 그럼 작은 기업은 안 살려줘야 됩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저는 공적 자금 투입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해당되는 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가 그냥 툭 까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아니, 조그만 회사는 망해도 되고 큰 회사는 망하면 안 되는 겁니까? 지금도 한국 GM 같은 경우도 GM이 전 세계적으로 먹튀하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조금 시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실 겁니다. 자, 적당히 도산해 가는 회사 딱 인수하고 난 다음에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고요. 정부에다 요청합니다. 너희들 공적 자금 투자 투입 안 해주고 이런 조건 우리한테 안 해주면 나간다, 우리 철수한다. 그 내용 아닙니까? 그죠? 짜증납니다. 진이 어서 오고 사장님한테 또 불려갔다 왔냐? 아이고, 저도 사실 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웃을 그게 아닌데 찡그려가지고 또 뭐 바뀌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좀 많이 변하기도 저도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들 화이팅 합시다. 아침에 최근에는 우리 채팅방에 명상 타임도 올리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마음속에서부터 내 스스로가 안 된다는 그런 패배감이 깃들기 시작하면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쉽지 않다는 건 저도 경험해봐서 잘 압니다. 하지만 자꾸 웃으면서 할 수 있다 화이팅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이거 잠깐 스쳐 지나간 거야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긍정적으로 해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겠다. 1번 눌러 이해이야. 마인드 컨트롤 진짜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저도 사실 이렇게 웃고 있을 정신 아니에요. 주식 때문이 아니고요.
모양이 이게 뭡니까? 시총 상위 종목이 잡주하고 똑같아요.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이십니까?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뭐 말하고 싶은지 아시죠? 필요가 되겠습니까? 투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겁나서. 그죠? 그만큼 시장이 탄탄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시장이 안정성이 비교적 떨어지고 그냥 투기 세력이나 이런 데 힘없이 휘둘리고 그죠? 헤지 펀드 이런 데다가 그냥 공격 들어오면 그냥 막 무너지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도서관 가야 되는데 학생 있어요? 자, 그럼 103분 계신데 좋아요는 몇 개 누른 거 한번 볼게요. 무료 방송인데 좋아요 뭐 30개 이렇게 달려있으면 저 방송 안 할 수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47개. 50%를 못 넘네요. 그죠? 저 무료 방송하는 사람이에요. 제 사업장 있습니다. 하루에도 3시간 기본이고 많이 할 때 6시간 이상 하는데 퀄리티 떨어집니까? 대한민국 최강이라고 자신감 가지고 있어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어떻게 누는지 모른다. 핸드폰 보고 계시면 채팅하는 중간에 보면 오른쪽 중간에 보면 실시간 채팅하는 중간에 보면 꼽혀 있어요. 핸드폰 중간쯤에 오른쪽에 꼽혀 누르시고 좋아요 누르고 그 옆에 다시 실시간 채팅 누르면 바로 돌아옵니다.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저 자신감 있어요. 무료치고 저는 최강의 퀄리티 있다. 무료치고는 아니죠. 유로도 이렇게 안 풀어져요. 왠지 아십니까?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회원들 한 달에 끝내면 한 달에 딱 한 달 코스면 저처럼 하면 돼요. 그분들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한달 코스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죠? 한 3천만 원씩 받고 한달 코스. 왜? 엑기스만 이야기해드리면 한 달만 하면 다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근데 작게는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분들도 나무랄 수 없어요. 본인들 직업이기 때문에. 한달 안에 다 풀어보면 그 다음에 회원 없으면 자기는 손가락 빨고 삽니까? 그래서 천천히 하나하나 한 달에 하나씩 두 개씩만 푸는 거예요. 그래야 1년 이상도 각오할 거 아닙니까? 틀렸어요, 제 말이? 그분들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리고 바다닥거린 거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2% 먹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실 겁니까? 한 달에 2%가 우스운 거 아니에요? 야, 그래도 안 깨지고 안정적으로 가네. 내가 서비스료 낸 거 됐다 생각하면 되는데 한 달에 2% 내면 빠져나간 사람이 한 80% 넘게 나올 겁니다. 야, 2% 먹으려고 내가 100만 원 내고 있냐? 그래가지고 딴 데 가가지고 바다닥거린 거 하다가 먹으면 재수인데 10% 20% 까집니다. 제 말이 틀렸어요? 그렇게 구조를 여러분들도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중대형 우량주로 천천히 1, 2% 플러스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 바다닥거린 거 10% 20% 상한가 한번 안 두드려 맞으면 능력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니까 그런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시루에도 하나 있네. 상관없어요. 왜? 돈 잃을 거 막아줬는데 실냐? 돈 잃을 거 31만원 했던 줄 했습니다. 또 마이너스 전환이에요. 왜? 돈 잃고 있는 거 좀 빨리 던질 해가지고 실냐? 아니면 니는 저 밑에서 들고 있고 더 올리고 싶은데 던질 해서 실냐? 그럼 개떡 같은 마음 갖고 있으면 언젠가 망한다. 내가 딱 이야기해 줄게. 언젠가 망해. 마음을 곱게 써야 돼. 이 세상 만물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난 생각하거든. 언젠가는 내 대 아니면 내 밑에 대로 복을 지으면 복이 흘러가고 악을 지으면 내 대 아니면 내 밑에 대까지 흘러간다. 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셀트리온 삼행제부터 해가지고 지금 급격하게 밀려요. IT 바이오 개패듯이 패고 있어요. 코스닥 갑자기 왜 벌었습니까? 플러스에서 1%에서 마이너스로 돌렸으니까 그렇네요. 그죠? 아까 플러스 1%였지 않습니까? 이야, 이렇게 위험해요.
아침에 달라들었던 분 계십니까?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 진폭이 2%입니다, 지금. 진폭이 2%라고요. 바이오주 덤비지 마세요. 바이오주 끝났다고 봅니다. 거의. 아시겠습니까? 코스닥의 대체적인 시총 상위 종목들은 바이오주 아닙니까? 바이오주 끝났어요.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엔 좋은 종목이. 기업 뭐 내부 뭐 전망이고 뭐가 다 필요 없어요. 주가가 다 깨졌어요. 주가가. 저점 매수? 좋죠. 저점 매수 좋은데 어디가 저점인지 어떻게 알아요? 제 말 틀렸습니까? 저점이 어딘지 어떻게 아냐고요. 단 기준은 있습니다. 돌파됐던 고점들이 저점이 될 수 있고요. 추세를 상승으로 돌려내고 밑에 이평선들이 지지되면 저점이라고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뭐 있어요? 밑에 뭐 있습니까? 저기 여기 있습니다. 21만 4천원 여기 20만대 여기 그죠? 자 상승 추세입니까? 상승 추세 여기서 끝장났어요. 어디서? 여기서 벌써 좋은 시절 다 갔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60일 깨지면서 벌써 상승 추세 강은 다 깨졌어요. 그러면서 빠졌는데 들어올리고 하면서 위에 이평선 잘 저항을 너무 서지 못하고 막 돌파 시도 나다 막 밀렸어요. 다시 돌파 시도 났으면 안 밀리고 이렇게 올라갔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냥 다이렉트 깼어요. 끝장났어요.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다 돌려내요. 하락 추세. 올라가봤자 튕겨 내려온 게 기본이라고요. 어디? 25만원. 여기 강력한 저항대입니다. 어저께 그렇게 이야기했다 안했다 들었다 1번 25만원대 강력한 저항대라니까요. 그 전에 23만5천원대 저항대고요. 5분봉 테스트 저항 테스트 해야 된다. 월선 강하게 돌파해야 되는데 밀리죠. 그럼 밑으로 빠지는 겁니다.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월드컵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게다가 21만 깨지죠. 21만 깨지면 또 밑으로 더 깨집니다. 그 기준만 딱 세우시면 돼요. 무슨 기준? 21만 무조건 지켜야 된다. 21만원 21만 깨지면 20만대로 밀린다. 그거 하나 하고 잠깐만 더 정확하게 제가 생각하는 기준 말씀드려야죠. 21만 깨면 이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20만원 18만 7천원 이런 식으로 저 앞에 지지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를 못하면 21만원대 지지를 못하면 밑으로 처집니다. 그런데 무슨 월드컵요 무슨 100만원요 뭐 개떡같은 소리입니까? 그쵸? 그럼 위로는 뭐라고요? 위로는 5일선 돌파가 가장 시급하다고요. 5일선 그죠? 5일선 위에는 25만 돌파하는지 그 두 개만 보면 돼요.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위로 올라갈 때 5일선 강하게 돌파하는지 하고 25만 돌파하는지 여부하고 밑으로는 여기 저점인 21만 깨는지 여부 20만 지지하는지 여부 그거 보면 끝이라고요. 그리고 여기 양봉의 절반 정도인 22만 4천원 정도를 잘 지켜내면서 조정을 받는지 이 조정 받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어저께 5%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절반 정도 조정 받으니 다행이라고. 22만 4천원 여기 저점도 있지 않습니까? 스무스하게 아래골 땡기면서 그래도 안 밀리려 하면 다행이고요. 밑으로 그냥 대박 이런 음봉으로 밀리면 그냥 끝장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추세의 흐름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 흐름이 지금 여기 상황에서 임상실험이 통과하는지 여부와 외국에서 지금 첫 번째 뭐 퍼스트 무브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틀렸어요? 여기 깨고 내려오면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안 던질 거냐 말이죠. 그렇게 안 던지니까 이렇게 두드려 맞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런 좋은 그 기업에 대한 확신 가지는 건 좋아요. 그죠? 분석이나 이런 거 통해서 그 기업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 거다. 확신 가진 거 좋다고요. 확신 가지고 안 던지니까 이거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공매도 애들 때리는 자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아 장났어요. 25% 그럼 어떻게 그래도 버틸 겁니까? 1억이면 2500 빠졌고요. 5억이면 얼마입니까? 5억이면 1억 2500 빠졌어요. 그죠? 여기 대주주 계신다 그랬어요. 제가 믿는 가정 안에서 그죠? 제 이야기 들었으면 10억 이상 세이브 된 거 효과 맞냐니까 맞다 그랬어요. 그죠? 사람을 믿어야죠. 그죠? 30% 빠졌는데 그죠?
10억 이상 효과가 있었다면 30% 빠졌을 때 10억 이상 효과가 있었으면 그분은 30억 이상 들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역으로 유출하면 그죠? 유추하면 시료에 하나 늘었네. 아이, 웃겨. 그래, 다행이네요. 좋아요 70개, 시료에 2개네. 그럼 그 사람이, 시료에 누른 사람이 보편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시료에 누른 사람이 보편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일까요? 그렇게는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그 와중에서 최고 괜찮다는 건 그래도 버티고 있습니다. 그죠? 사라는 게 아니에요. 주가의 흐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접근했던 거는 그래도 버티고 있다고요. 여기 플러스도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도 있어. 여기도 플러스 있네. 여기 상단에 있는 게 여기도 플러스 있고 요 마이너스 뭐 크게 많이 빠진 게 없어요. 그죠? 시장이 그렇게 난리치는데 플러스가 막 눈에 보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닥터케이가 이렇게 뽑아내는 과정들을 이야기해 주니까 아, 내가 그거 한번 참고해가 나도 그러한 기준으로 내가 종목들 돌려보면서 아, 그러한 종목들을 뽑아내는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종목만 틱 찍어주고 뭐 이거 해보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죠? 근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 강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법의 일각에서 일일이 설명 안 해준다고요. 그죠? 저는 한 종목 가지고 보통 이야기하면 30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모든 거다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죠? 자. 어떻게 알려드렸는가? 간단하게. 지금 뭐 중요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제 기준으로는 하나 또, 주식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밑으로 깬척하다가 들어올리면 양호한 거라고요. 페이크일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 이야기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밑으로 깨기 싫어한다는 증거가 올라간다면 그겁니다. 아, 밑으로 깨기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간파하시면 된다. 아시겠습니까? 밑으로 박살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아까 미리 이야기했어. 여기 인근에서. 주기 싫은 것 같으면 깨는 척 하다가 잽싸게 페이크 주면서 올릴 거다. 그 이야기 일단 했습니다. 그럼 체크하십시오. 풋옵션 또 늘죠? 개인이. 자, 선물, 외국인이 선물 매수세 늘리면서, 플러스권으로 전환하는데 힘을 실어주는지 여부. 오늘, 이거, 현물은 플러스 들어오기 또 뭐, 좀 힘들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현재까지는. 자, 프로그램 매수 한번 볼게요. 매수. 프로그램 매도입니다. 400억 규모. 코스피. 자, 코스닥도 한 400억 규모 매도입니다. 환율. 자, 다행히 간들간들하고 있는데 전고점 인근입니다. 환율 올라가면 안 좋아요. 이거 체크하시고요. 베이시스는 0.87.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빨리 좀 돌아서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잡혀야 돼요. 자, 이거 올라타고 2065까지 더 올라타면 양호입니다. 그거 체크하시면 돼요. 여기 저점 2045와 전일 저점 2032 자꾸 테스트하면 장 위험하다. 생각하시면 되고 중국 시장 체크하셔야 됩니다. 10시 반에 중국 시장이 플러스권으로 유지되는지 강한 반등세 나오는지 여부 그리고 장중에 해외 선물 지금 마이너스네. 야 별로예요. 다우 선물이 마이너스 0.37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67 자 그러나 우리가 야간에서 별로 안 올랐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현재 이것을 100%는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같은 퍼센테이지로 올랐으면 모르는데 어저께 미국 많이 올랐는데 우리 0.58밖에 안 올랐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이 많이 반등했던 그 내용들 때문에 선물이 조금 흔들리는 거는 우리하고는 조금 계산이 달라져도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이해를 자꾸 해나가야 돼요. 그런 부분. 그렇게 해야 점점 지수에 대한 예측력이 높아집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대부도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자, 하나를 공부해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도 이렇게 말씀드린다고요. 다 알려드려요, 다. 자, 이거 사진 비교하면 이렇게 늦게 열리더라고요. 왜 이런가 모르겠어요.
열려라 빨리. 자, 이런 식으로 패턴의 종류는, 자, 여기 박스권을 돌파하면 돌파형이고, 여기를 돌파할 때는 여기만큼의 밴드만큼 올라가는 게 기본적인 목표치 산정을 하는데, 여기 보면 자, 첫 번째는 밴드 형식으로 목표치 산정해도 되고, 추세 내에서는 이렇게 오른폭만큼 추세 내에서 다시 반등할 때 어디를 가는지, 얼마만큼 가는지에 대한 목표치도 선정 가능하고, 자, 고점과 고점을 이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하락 추세고, 미리 꺼놓은 하락 추세는 나중에 주가가 이렇게 올 때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게 표시가 되는 아주 기가 막히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쌍바닥을 치게 되면 상승하기 좋은 그런 패턴이고, 고점에서 자꾸 밀리는, 고점이 밀리는 쌍봉은 하락하기 쉬운 그런 모양이다. 그 다음에 쐐기형, 언더슈팅 등등등 패턴 하나 가지고 이렇게 다 무료 방송에서 누가 이렇게 설명해 줍니까? 이걸 하나 두 개인 게 아니라 여러 몇 장을, 몇십 장을 지금, 몇십 장 거짓말이고요. 그죠? 아주 많은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죠? 피보나치 지지권이라면 382,5,618 지점인데, 382 지점에서 멈추고 올라가면 비교적 N자 목표치로 올라가기 좋고, 수급이 중요하고, 이러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핵심 엑기스 강의. 자, 이제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지금 28분 정도 신청했어요. 야, 닥터 K, 그죠? 물론 핫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예전에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말을 참 보잘것없지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이야기 안 한다고요. 참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닥터 K, 그죠? 구독자 급증하고 있고요. 지금 몇 명입니까? 1,811분. 자, 빠르면 이번 달 안에, 내지는 다음 달 초반 안에 2,000명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죠? 몰라서 못 찾아 들어오지, 알고 나면 퀄리티 있다는 걸 아실 거거든요. 어디 가서 유료로 돈 주고 배우는 것보다 훨씬 엑기스 있게 이야기한다는 걸 공부해보고 유료 가본 분이 알거든요. 그죠?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유료 가본 분이 안다니까요. 자, 그래서 1박 2일 강연회 합니다. 11월 3일. 이제 몇 분 안 남았기 때문에 몇 분만 모실 겁니다. 1박 2일 하는데요. 자, 토요일, 자, 일요일 1박 2일 강연에 지금 몇 시간 잡혔습니까? 닥터 K 투머치 토크거든요. 머릿속에 있는 거 다 드리려고 엄청 노력할 겁니다. 공식 일정이고요. 자, 펜션 내에서 또 바베큐 파티 할 겁니다. 럭셔리 펜션 통째로 빌렸습니다. 블루스카이 대부도. 닥터 K 가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공연 강연에 마치고 토요일 저녁에 또 한적한 가을, 그죠? 밤하늘 쳐다보면서 라이브 바에 온 듯한 그런 느낌 가질 수 있도록 고기 바베큐도 해먹고요. 조개, 새우 이런 것 좀 준비해가지고 해물 바베큐 하면서 와인, 맥주 한잔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닥터 K 노래 퀄리티 있거든요. 가수 출신이니까요. 그죠? 자, 그렇게 하고, 자, 여러분들 친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닥터 K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회비가 근데 15만원이에요. 와, 제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10년 전에 50만 이상 주고 갔습니다. 여러분들 강연에 듣고 하룻밤 주무시고 고기도 먹는다는데 15만원이면 거저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께 장사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수용했습니다. 15만원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밑에 여기 댓글, 여기가 닥터 K TV 공지라는 아까 재생 목록 있죠? 들어가셔서 밑에 댓글 남기시고 입금하시면, 자, 되시겠습니다. 선착순으로 한 5분 정도만 더 모시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인원이 이제 감당하기 힘들어요. 규모도 있기 때문에, 펜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닥터 K가 종목 선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13년 동안 피눈물 흘리면서 고통받으면서 체득했던 거, 피부 하나, 세포 하나하나, 셀이라 그러죠. 하나하나에 피눈물 흘리면서 맺혀있는 노하우, 엑기스 다 드리겠다. 저 같으면 주식을 하고 싶다면, 저 같으면 만사 다 제끼고 오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 찾아 들어가면 된다고요? 여기 보면 재성 목록 있죠? 닥터 K TV 공지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주식 쌍초 탈출 팁이라고 있습니다. 폴더. 이거 제일 먼저 보시고요. 여기 엑기스만 다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차근차근 주식 기초 강의 1강부터 보시다가 160강 넘어가거든요.
중간에 용어 사전과 같은 해설이 되어 있으니까 목차 보고 궁금한 거 찾아 들어가시면 웬만한 거 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다행히 밑으로 안 쳐지고 땡겨 올렸어요. 야, 이 페이크도 미리 생각해냈어요. 아까 그죠? 네, 선물 옵션 안 해본 전문가는 이거 잘 몰라요. 일반 주식 전문가는 선물 옵션 안 해보면 이거 잘 모른다고요. 일단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몰라요. 지켜봐야 됩니다. 10시 반잘 지켜보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얼굴 보면 너무 기뻐서 또 눈물 흘릴지 모르겠지만, 자, 할수 있습니다. 우리 할수 있고요. 닥터K가 여러분 눈물 닦아드리고 싶습니다. 내 니 눈 딱! 내가 니 눈물 닦아줄게. 이게 닥터K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죠? 방송 시간 있고요. 무료로 누가 이렇게 오래 합니까? 그죠? 퀄리티는 떨어집니까? 대한민국 최강이라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니까 최근에 야간 방송 오후 9시건 잘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오후 1시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제 개인적인 사업에 조금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침 시간과 마감은 반드시 할 겁니다. 여러분들 알림 구독하시고 알림 종 모양 모든 알림 딸랑딸랑 하게 해놔야만 여러분들 유튜브가 개겨 가지고 안 보낸 거 빼고 알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알림 설정 반드시 해놓으시고 구독해놓으시면 여러분들 생방송 같이 하기 좋습니다.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 닥터캔 사랑이 고파요. 저는 표현하는 거 좋아합니다. 좋으면 좋다 표현해주시고요. 자, 슈퍼챗 실시간 채팅 옆에 달러 표시로 슈퍼챗 가능합니다. 남겨주시면 닥터캔에게 공식 후원이 되고요. 닥터K에게 힘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요.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자, 관망하는 자세로 천천히 시장 좀 보시길 바랍니다. 자,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죠.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